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주어진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규칙으로서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 간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X는 집합이면서 F의 정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y 또한 집합이면서 f의 공역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f는 곱집합 x, y의 부분 집합이면서 이를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정의역 하나가 두 개의 공역에 대응하지 않아야 하고,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공역에 대응하여야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소에 밥값 내기, 벌칙 받을 사람 정하기 등을 할때 자주 사용되는 사다리 타기 게임도 함수가 쓰이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사다리 타기에는 1대1 대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의 가처럼 사다리의 조건은 A, B, C, D 각 점에서 P, Q, R, S까지 가는데 선들은 연속입니다. 사다리 타기의 규칙은 위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가는 동시에 좌우로는 이동할 수 있으나 되돌아오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점에서는 꼭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다리 타기라 하면서 살펴보면 세로줄은 반드시 한번 지나가고 가로줄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총두번 지나게 됩니다. 세로줄을 반드시 한번 지난다는 사실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도함수란 함수 y는 fx를 미분하여 얻은 함수 f'x를 의미합니다. 도함수는 변화율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데 질병의 확산을 예로 들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하면 그 수의 변화를 알수 있고 그 수의 변화를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작년 감기 환자가 100명이다 일때 올해 감기 환자는 200명이다이면 100% 증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과속 무인 단속 카메라에는 도로에 속도를 잇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한 후에 속도를 환산합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 값의 평균 변화율 이상을 과속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즉, 거리가 센서 1, 센서 2를 통과할 때 속도 값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파 시간이 짧으면 과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을 인지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간의 폭이 0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평균 속도에 가까워지는 미분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삼각함수란 평면 위에 0을 원점으로 갖고 x, y축을 갖는 좌표계를 그린 후각 세타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함수값을 나타낸 것을 의미하고 가장 근본적인 주기 함수로서 각종 주기적 현상을 다룰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예시는 수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 수면 연구학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면 주기는 1.5시간, 즉 90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숙면은 숙면 시간이 아닌 깊이에 따라 달리게 되는데 4단계로 갈수록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1, 2, 3, 4단계와 REM 수면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숙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REM 수면 단계란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며 안구의 빠른 운동에 의해 구분된 수면의 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내가 활동할 준비를 하므로 잠에서 깨어나기 수월해집니다. 반면
3, 4단계처럼 깊은 수면을 취하다 깨게 되면 상쾌하게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간의 배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게 될때 깨어나기 수월하게 됩니다. 전에 나왔던 수면 주기 그래프를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1.5시간마다 깨어 있기 때문에 t의 1.5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되어 1.5시간이 주기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e-1을 하면 0이 나옴으로써 깨어난 수면 단계인 0단계를 의미하게 되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2, -2를 하게 되면 -4가 나와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4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잔 시간을 통해 몇 단계에서 깨어났는지에 대한 총 시간 t의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5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여 t에 7.5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되어 비교적 깨어나기 수월한 단계에서 깨어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1.5의 배수인 7.5시간을 자려고 노력해도 몇분 정도 놓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상쾌한 숙면을 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